안녕하세요. 통아웃도어 이규철입니다. 오늘은 백패킹을 입문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텐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이 도봉산 입구에서 통아웃도어를 운영하면서 오토 캠핑, 또 일반 캠핑, 백패킹, 비방용품 다양한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그런 야영 활동을 하면서 직접 체험하고 또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그런 경험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백패킹에 입문하신 분들한테 텐트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기준 또는 좋은 요령을 설명해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실제 매장에 있다 보면요. 사실은 너무나 야영에 필요한 텐트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텐트를 보러 오고 또 텐트를 구입하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으로도 야외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돼서 백패킹을 입문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텐트에 대해서 사용 후기 또는 사용자들의 텐트 설치 요령, 스펙에 대한 정보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텐트 하나하나마다의 제품에 대한 특성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굳이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텐트는 야외에서 어찌 보면 뭐 집을 짓는 거라고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바람을 피하고 또 편하게 잠을 잘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텐트를 선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마치 패션 아이템처럼 또 자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거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브랜드에 민감하고 또 외향 디자인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품목입니다. 뭐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향이 있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를 선택할 때 자동차의 실질적인 그 성능이나 기능 그런 것보다도 보여지는 브랜드, 외관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소비자의 그 고민이 마찬가지로 텐트를 선택할 때도 맞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선택할 때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떠한 조건에서 텐트를 설치할 건가, 이용할 것인가 이것을 먼저 잘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주 강천섬 같이 아주 넓은 자리, 또 잔디가 아주 잘돼 있고 식수나 화장실 시설이 잘돼 있는 그런 곳에서 텐트를 치는 그런 야영을 생각하신다면 텐트의 크기도 상관없고요. 무게가 좀 나가도 상관없고 뭐 크게 뭐 악천후에 대비할 그런 상황도 별로 없겠죠. 반면에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에서 산간 지역에서 정상 비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계곡지에서 비박을 한다고 할 때는 야영을 한다고 할 때는 텐트가 갖춰야 될 요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자연 휴양림 같이 데크 시설이 잘돼 있는 지역에서 바닥도 물빠짐도 좋고 바닥도 평평하고 또 일정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텐트를 칠때 기준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할 거는 내가 지금 입문자라는 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문자 같은 경우는 절대 겨울에 혹한기에 야영을 처음 시작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가 아주 알파인 활동을 하는 알파인 등반을 하거나 아주 악천후 혹한기에도 야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텐트를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이런 걸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죠. 하지만 무게는 약간 고려를 해야 되죠. 아무래도 텐트가 너무 무거우면 그만큼 부피도 많이 나가고 또 지구 갈 때, 백팩에 지구 갈때 몸이
힘들기 때문에 무게는 많이 고려해야 할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게담으로 물어보는 것이 뭐 방수가 될 때냐, 바람에 잘 견디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수입되고 또는 국산 브랜드라 하더라도 방수 때문에 텐트를 못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텐트 위에 요즘 대부분 다 이렇게 타프를 치거나 또는 뭐 쉘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리고 또 날씨가 아주 안 좋고 폭우가 오는 상황에서 밖에서 야영을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쩌다가 자는 도중에, 잠자리에 든 다음에 새벽에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 그런 거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불가피하고 어찌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잠자기 전에 날씨를 예상하고 쉘터를 치거나 해서 방수를 보완하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고려를 한다 할 때 저는 제일 먼저 권해드리고 싶은 게, 그 미국에서 생산된 미국 브랜드 또는 미국 브랜드인데 생산은 물론 뭐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하는 텐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브랜드의 텐트들이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무게도 많이 안 나가면서, 그리고 많은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실용적인 텐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사실은 인터넷에 해당 상품을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폴은 어디 걸 썼는지, 원단은 방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닥 재질은 뭘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입문하신 분들은 그 스펙, 사양 정보를 봐도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조차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거라는 거하고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거의 차이를 초보자들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 DAC폴이라고 써 있는데 이 DAC폴이 왜 좋은지, 또 DAC폴이 아닌 연한이나 다른 폴대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초보자들이 다 이해하고 스펙을 해석해서 나한테 맞는 텐트를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얘기할 때 뭐 도명이 있고요, 터널형이 있고 TP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떤 것이 나한테 적합한지를 사실은 입문하신 분들이 다 특성을 알고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만큼 이해한 가운데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텐트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서 다양한 상품 정보가 나오는데요. 그 상품 스펙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 상품 정보를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합니다. 인터넷에서 구입하시고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미 그 스펙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분들은 이미 초보자의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것은 마치 침낭, 동계 침낭, 삼계절 침낭을 스펙 정보만 보고서 나한테 적합한 것을 사이즈와 충전재의 적합성 이런 걸 구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입문자들은 그 스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장에 직접 오셔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조건과 이러이러한 날씨, 그리고 혼자 가는지 둘이 가는지 어떤 조건에서 야영을 할 것인지를 잘 상담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면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조건에서 야영을 할 건가, 나는 3계절 겨울에 아주 추울 때는 피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데크가 있는 휴양림 위주에서 그런 장소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난 정말 비박 스타일의 그 전혀 인공적인 그 시설이 없는 그런 조건에서 야영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이거를 잘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상담을 받으시면 거기에 적합한 텐트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트는 한 20만원, 30만원대가 이제 입문자용입니다. 그리고 40만원에서 한 70만원, 80만원대면은 국산이든 수입 브랜드든 보통 한 중급자용, 어느 정도 입문 단계를 넘어서 그야말로 비박 스타일이든 뭐 휴양림 스타일이든 또는 다른 캠핑장에서든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텐트 가격이 보통 100만원이 넘는 단계를 넘었으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용 또는 사계절용 더
더 나아가서 알파인용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고급 사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뭐 브랜드와 상품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요. 사실은 가격은 굉장히 저는 판단할 때 적합한 어느 정도의 참고 기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보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느끼는 가치, 사용 가치, 만족하는 그런 것이 훨씬 클 때, 그 선택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입문자용이면 가격대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한번 좁혀서 검색을 해보시고, 그리고 미국 브랜드가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보편적으로 쓰기 좋은 것이 이제 헬리녹스인데요. 헬리녹스는 아쉬운 거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양과 제품을 구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처음부터 나는 충분히 사전 검토가 돼다 있고 나는 처음부터 좀 고급 사양으로 가겠다 하시면은 유럽의 스웨덴의 힐레베르그나 또는 랩 같은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은 이미 다 정품이 나 있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상품에 대한 그 사양을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나한테 적합한 사이즈만 잘 고르시고 텐트의 형태, 돔형이냐, 터널형이냐, TP형이냐 이런 것만 잘 선택하신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이게 정리하면서요. 저는 입문자용한테 제가 판매하는 것 중에서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사실 빅 아그네스입니다. 빅 아그네스는 미국 브랜드인데요. 사실은 입문자용부터 아주 고급 사용자까지 다양한 제품군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가격 대비 만족도, 즉 가성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선택하실 때는 혼자 다니셔도 나는 뭐 동반자가 없이 혼자 다닌다고 생각하셔도 꼭 1.5P, 1.5인용 아니면 2인용 정도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두분 정도 다닌다 그러면은 입문자 같은 경우는 2인용은 기본으로 하고요. 어찌 보면 지 옆에 이제 펴놓은 것이 한 3인용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입문하신 분들은 오히려 3인용 정도 사이즈를 쓰시면서 여유 있게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사용에 따른 만족도는 높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렇게 빅 아그네스 쉴드 2인데요. 혼자 주로 다니면서 나는 기본적인 상세 정보에 대한 이해가 되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고급 사양으로 선택하고 사계절 야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들은 빅 아그네스의 쉴드 2 같은 모델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텐트를 선택하는 합리적인 기준,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야영, 그런 스타일을 먼저 한번 잘 구상하시고, 또 동반하시는 분이 있다면 동반하시는 분과 우리는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는 걸 먼저 정리해 보시고, 실제 방문해서 텐트의 사양과 그 특성, 그리고 나한테 적합한 거를 추천해 줄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런 전문 매장을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직접 쇼핑몰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그 상세한 상품 정보를 이해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시고, 아,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지 않고 구입을 하시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백패킹을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텐트 선택 요령 또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